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2%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동안은 뉴욕 증시가 올라가다가 이런 상승을 우리 시장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어제 우리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시장이 또 3대 지수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양시장이 오늘 하락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2.14% 하락세, 코스닥도 2.9%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석 지나고 나면은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의 스타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10월 들어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제 실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 모레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잡았습니다. 과연 실적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주가에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렵지만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20개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시장에서의 일말의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개, 2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다. 잘 쉬셨죠? 쉬시는 동안 좋은 종목도 많이 발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답이 늦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 잘 발굴해서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TFE를 시작으로 지니너스, 한미반도체, 네오셈, AP위성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솔루엠과 하이딥, 나이백, 이스트소프트, 유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는데 이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 입장하셔서 궁금한 점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먼저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TFE라는 종목입니다. TFE. 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마지막에 제품 출하 전에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이런 부품들을 TFE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제품, 이 부품에 해당되는 국내 유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최근 들어서 하나 5거래일째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 오늘도 증시가 밀리는 가운데 오늘도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디램에 대한 이런 흐름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났는데 이제 차세대 디램 제품에 대한 테스터를 내년에 양산할 계획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핀 소켓이나 테스트 장비, 이런 새로운 이 제품들을 통해서 또 해외 시장도 공략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연내에 이제 올 연내에 북미에 지사를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일본은 진출해 있습니다. JEMT 집은 100%를 인수를 해서 일본에도 이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FE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제 테스트 소켓의 최대 공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꾸준히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니까 TFE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TFE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미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 받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루엠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솔루엠은 전자부품 그리고 그 ESL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산 판매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SL의 경우에 전자식 가격 표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그 가격과 관련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좀 말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호황 흐름들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당시 때 7월에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과의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ESL의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성장을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됐긴 했는데 영업이 성장세가 계속 좀 그 성장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리테일 매장수에 대한 급증 그리고 품목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포인트가 있다면은 산업계 쪽으로 ESL이 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달 18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그 LED에 대해서 스마트 가로등에 대한 그 사업을 좀 수주를 했는데 사실상 이 스마트 가로등에 따른 그 이슈가 계속 저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솔루엠을 계속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루엠을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종목이 하락하는데 솔루엠은 그래도 든든하게 보합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지니이너스입니다. 지니이너스. 네. 지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정보 분석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네.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 자회사 GXD가 그리고 이제 클리어죠. 미국 실험실 표준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의 CGI와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빨리 이제 미국의 또 임상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일본 기업과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해서 이제 기반으로 한 암 유전체 정밀 전달, 정밀 진단 그리고 싱글셀 분석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진단뿐만이 아니라 암 세포 이제 바이오 마커 발굴이라든지 신약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싱글셀에 대한 이런 문의는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임상 하시는 분들, 제약사 이런 쪽에서 이제 문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런 대형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작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 이 진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실적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밀리지만 어제 지난주에 상승을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매물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니너스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하이딥이라는 기업이고요. 하이딥. 이 하이딥이 지금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코스닥에 지금 2.9% 이상 하락을 했을 때 곱하기 한 2배 정도는 코스닥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뭐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추가 하락이 더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관심만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IC 그리고 알고리즘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스마트워치 등의 차세대 터치 솔루션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동사의 터치 솔루션이 연간 총 판매량이 한 2천여 대 뭐 수준에 되고 있는데 사실상 특히 그 스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IT 쪽에서도 굉장히 좀 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도 뭐 반도체에 대한 회복세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IT 쪽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하이딥에 따른 IT 분야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이제 국내 스마트워치 제조사 제품 등에 적용되는 온셀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용 터치 IC 단독 공급사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출시된 예정인 뭐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도 터치 IC에 대한 독점 공급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9월부터 그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들어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이탈하는 흔적은 없지만은 일단 뭐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적게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하이딥까지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무관님의 종목 뭐죠?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엔비디아 이슈라든지 이런 AI, 챗GPT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이제 올 하반기보다 그리고 내년이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HBM3에 대한 이 탑재량 증가라든지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따라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도 6G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성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수요들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 관련해서도 이제 고성능 이제 CPU가 GPU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HBM3가 탑재될 예정이고 이미 이 HBM3의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본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부분 상승으로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땡. 상승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옥석을 가려볼 텐데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나이백이라는 기업이고요. 나이백. 이 나이백 역시 지금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지수 곱하기 2를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그 생각하기 편하실 거다라는 네네.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의료기기 쪽의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수출 자체가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뭐 조정이 굉장히 거세게 받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는 좀 재차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펩타이드 그 의약품 그리고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를 좀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기 구강 보건제 연구 개발 및 제품의 제조 판매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유럽 최대 임플란트 박람회에 대해서 이 동사가 좀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임상 성과를 좀 공유를 했습니다. 임상 성과를 공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나온 거는 없긴 하지만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그 주요 고객사에 대한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슈가 끝나기는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흑자 유지를 좀 할 전망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특허도 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영위되어서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진입을 해봐도 된다라는 땡.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나이백 조정을 더 받았을 때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메모리 가격들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는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 들을 좀 볼 때 이제 메모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SSD 검사 장비하고 MBT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검사 장비 마켓셰어 1위 기업으로 사실 이제 SSD 제조하는 글로벌 제조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5세대 SSD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 주력은 4세대 SSD 검사 장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이미 5세대 검사 장비 개발이라든지 퀄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5세대에 대한 수주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고객 담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이 이스트소프트는 그 AI 그리고 자산운용 그리고 인터넷 그 게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제품으로서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알툴즈 그리고 알약 제품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알약을 통해서 뭐 그 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AI를 장착한 그 MS365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 5월에는 그 MS에 대해서 비전 얼라이언스에 이 동사가 합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MS와 연관점을 좀 더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최초 그 AI 휴먼 기술을 통해서도 MS 클라우드 플랫폼의 애저라고 있는데 애저에 좀 접목하기로 하고 있고요. 또한 MS 협업 솔루션을 그 팀즈 등을 통해서 결합하기 위한 테스트 시행에 합의한 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S 쪽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주에 동사가 사실상 좀 이슈가 있었는데 스위스 최대 통신사가 그 동사의 AI 자회사인 그 라운즈라고 있는데 여기 좀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MS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지금 그 스위스 최대 통신사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기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에 대한 동사가 참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땡. 정부 정책까지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까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AP 위성입니다. AP 위성. 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 단말기 그리고 위성 시스템 전문으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뭐 군사 위성이라든지 달 궤도선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내 우주 개발에 대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핵심 기술을 좀 내재하면서 AP 위성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공위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관측용 위성에도 이제 AP 위성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랍 같은 경우 이제 위성 통신 업체 투라야 같은 경우 18년째 AP 위성의 위성 통신 단말기를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동안 긴 기간 동안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기술력에 대한 이런 보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60개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모뎀 개발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6G에 대한 모뎀 개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위성망이라든지 지상망 모두 사용 가능한 이제 6G 같은 경우 위성 통신 단말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더욱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에 대한 흐름들 지켜보시면 땡.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AP 위성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유신이고요. 유신. 예, 사실상 지금 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지난 7월에 그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 사절단으로 그 어느 정도 좀 모았었는데 이때 지금 유신이 합류를 했던 이력이 있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아마 그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네옴시티에 대한 그 사우디 쪽에 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신이 갈지는 안 갈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지만은 지금 기업을 좀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유신은 계속 좀 네옴시티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뭐 1조 달러 하나로 뭐 1,300조 원으로 뭐 예측을 하고 있긴 하는데 동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흐름들도 봤을 때도 9월 중순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이 굉장히 좀 나와주고는 있긴 한데 네. 오늘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1%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매수적으로도 땡.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기에 괜찮다라는 의견,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유신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지금 하락이 좀 깊은데 어느 정도까지 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10월 첫 거래일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치솟으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죠.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간 이탈하는 게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 넘게 밀리면서 지금 2,400선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3%가 더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810선대까지 지금 지수가 주저앉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종목이 특징적인지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8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2년 반 만에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회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가 13%, 기계장비가 9%가량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래도 지수 대비는 조금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3대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이 2% 넘게 밀리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SK하이닉스는 0.7%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와 파도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는 두 자릿대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용 영상용 인공지능 NPU IP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의 매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7%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기업들입니다. 한화 로보틱스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한화가 68%, 호텔앤리조트가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시장에 입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협동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20%까지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TPC 글로벌도 13%대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43만 5천 대가량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6%가량 하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테슬라 측은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3분기 생산과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이다. 올해 생산량 목표치는 180만 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간밤에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좋지 않은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6%에서 5%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양극재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고평가 부근에 있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업 팬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이 종목들 말고 10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매수하고 목표가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죠? 라고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10가지 어떤 종목들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골라오신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SY와 TMC, DI 동일, 펨트론,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다섯 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휴젤, 사이맥스, 모아데이터, HK이노엔,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보셨죠? 이 리스트인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보내주시면 돼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빛이 날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그런 종목일까요? 알려주시죠. 네, SY입니다. SY. 네, SY 같은 경우는 현재 7%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종종 나오는데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 내화 제품인 글라스 글라스울 패널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서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도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업체 등록을 완료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샌드위치 패널과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설 기술 등을 좀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 네옴시티에 이제 업체에 등록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이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또 힘을 보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에 자회사 SY 스틸텍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데크 플레이트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모멘텀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 네.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회사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SY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뭐죠? 네, 휴젤이고요.
휴젤. 이 휴젤은 네.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러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시장 피부 필러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2023년 약 7조 원에서 연평균 한 7.8%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면 2030년에 12조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가 그 태국에서 히알루론산에 대한 필러 레볼렉스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2년 당시 때 4월에 품목 허가를 받았던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사바늘의 변경 허가 문제를 통해서 수출이 임시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시기에 대해서 재개만 된다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휴젤과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그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어느 정도 만회만 된다 하면은 휴젤에 대한 주가 기대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포인트는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인데 사실상 전환사채가 이전에는 36만 원이었다가 그 연장을 하면서 12만 4,800원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휴젤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TMC입니다. TMC. 네, TMC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요. 추가 하락이 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약 5%가량 이제 마이너스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T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특수가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수가스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개발 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이제 소부장 읍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벤처 투자가 10%, 포스코가 또 11%가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주가에 다시 한번 부양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희귀가스 가 국내에서 이제 TMC가 또 이제 국산에 좀 성공을 했는데 희귀가스 가격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공급이 차질화가 오면서 국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대안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온과 헬륨을 분리하는 정제 설비를 개발하면서 99.9999% 고순도의 네온을 국산화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제논, 크립톤, CF 계열 일산화탄소 정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국내에 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TMC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사이맥스고요. 사이맥스. 이 사이맥스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체적으로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를 했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에 따른 로봇으로 대체를 통해서 즉 이제 무인화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로봇 업체로서 부각이 됐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연관성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략 한 14,500원대 그때 좀 지지 구간으로 버텨준다면은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7월 중순부터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네. 9월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매집 주체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관을 통해서 주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500원대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이맥스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네, 오늘은 뭐 2차 전지 섹터 흐름들이 뭐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긴 하나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제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패션, 그리고 알미늄, 그리고 환경, 가구, 화장품, 이런 많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패션하고 알루미늄이 거의 막 90%에 육박하는 이제 매출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알루미늄 사업이 50% 이상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축이 패션과 알루미늄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동일 알미늄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박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으로서 사실 지분 가치가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도 넘어가는 이런 주가에 대한 모습들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서 DI 동일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치만 1조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총보다도 더 많이 가야 되는 이제 부동산 가치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을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DI 동일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 이 모아 데이터는 인공지능 전문 업체이고요. 사실상 이상 탐지 그리고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헬스케어 전문 기업 과 그 신체 나이 측정 서비스 그리고 질병 예측 서비스에 대한 그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AI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확대를 통해서 자회사인 메디에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메디에이지가 그 3월에 사우디 의료 분야에 대해서 투자 회사와 서비스 공급을 위한 MOU를 좀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MOU는 사실상 본 계약과는 좀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사우디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그 면역 체계 연구 개발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100억을 좀 발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전환사채에 대한 100억은 결국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래 쪽에 오히려 그 매물대와 이평선이 두텁게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모아 데이터까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제해 주셨어요. 언급을 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펨트론입니다. 펨트론. 네,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질 불량에 대한 이제 비전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SMT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PCB 회로 기판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등 많은 이제 영역에서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DDR5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4종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나 고용량 DDR5 메모리에 대한 수요
수요와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 연말이나 그리고 내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재고 자산도 지금 이제 감산을 했던 이런 부분들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될 거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DDR5에 관련해서 대규모 양산을 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펨트론이 장비 수주하는 데에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펨트론까지 종목 소개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HK이노엔이고요. HK이노엔. 예, 뭐 헛개수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헛개수보다는 다른 그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뒷배경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아 ST와 비소세포암 폐암에 대한 표적 항암제 그 개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부각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동사가 최근에 이제 이 동사가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K캡이라고 있습니다. 그 K캡이 그 식도섬 연유와 관련된 제약 관련 내용인데 네. 사실상 이 K캡이 2011년 기준에 1,107억 원의 그 처방액을 보이면서 큰 효과를 보이긴 했었고요. 작년에 1,321억을 기록을 한 후에 올해 상반기만 그 755억 원의 처방이 돼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좀 더 그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그 K캡 때문에 그 동사가 2022년 약 한 3천억 원 가량의 2년마다 그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교두보가 마련해져 있고 또한 지금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이 이번 연말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수수료율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땡.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고, HK 이노엠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SC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뭐 이제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기계라든지 그리고 대형 플랜트 설비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의 사업에 해당되는 종합 엔지니어링 이제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모듈 플랜트 사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SC 엔지니어링이 상승한 이런 모멘텀을 좀 볼 때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또 동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주에도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생 의료 전문 자회사 셀론텍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론텍이 관절 연골 재생 치료용 신제품인 카디실 조직 재생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이제 SC 엔지니어링이 이 자회사에 대한 후광도 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수입에 의존했던 콜라겐 원료 같은 경우 이식형 조직 재생용 지지제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기술이라든지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이 또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한다고 하면 뭐 영업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용이하고 그리고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 엔지니어링 지금 자리에서 땡.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액세스바이오고요. 이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그 큐라 페이션트에 대한 지분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었던 웰리시스 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웰리시스 기업에 대해서도 패치형 심전도계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모멘텀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도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진단 사업을 좀 영위를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쪽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동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약 1,180억 원 규모의 그 코로나 19 항원 자가 진단 키트를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슈가 지금 그 미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코로나에 따른 이슈가 좀 있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액세스 바이오에 따른 접근이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 입원 환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따른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액세스 바이오까지 10가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종목면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태호 점원님. 마지막 종목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요? 예, 마지막 종목인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액세스 바이오와 SC 엔지니어링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